다시 가죠 뭐. 또 가면 되지. 유령 잡을 수 있긴 한데 용암으로 잡을 수 있긴 한데 엄청 오래 걸려. 이거 무조건 아저씨 죽여. 상점 죽여. 상점에 있는 텐 다 먹고 가. 무조건 상점 보면 다 죽이는 거야. 일단 여기 위 좀 뒤져보자. 열쇠 있나 없나 먹고. 됐어. 집중력 갑자기 올라왔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재단. 야오!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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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얼마지? 2만원? 이리와. 맞아. 사나이 잡게 현황 선언도 하시죠. 아, 박치, 박치. 마네가 수학 수명 대단하구요. 끝났다. 아! 이씨,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애교죠? 오케이 재단 일로와. 재물까지. 이번 트라이 진짜 막 트라이 하겠습니다. 킥! 뭐 좀? 나 뭐 안 받아. 아 여기 나왔구나. 시체 받치고. 자 또 시체가 없나 볼까. 시체가 없는 분데 샷건 가져가야 된다. 잊지 말고. 오 부스터 다 떨어졌어. 없죠? 시체 가져갈 거. 샷건 가져가. 죽어. 굳이 마지막이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셔도 돼요. 어차피 핸드 오브 페이트는 오늘 물 건너간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좀 거실 수 있는데 나의 내가 좀 약간 집중을 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번엔 제대로 하겠다 뭐 그런 느낌이지. 다짐이지 다짐. 가끔가다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마지막이라 해서 지금 안 자고 기다렸는데 왜 안 하시죠 말. 다음 게임 왜 안 하시죠 하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마지막은 아니야. 물론 지금은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번 트라이는 진짜 마지막이야. 부스터야. 부스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마지막이야. 이건 진짜 마지막이야. 이건 진짜야. 열쇠 열쇠 찾아. 썸 타는 거라 보시면 돼요. 니꺼인든 내꺼인든 내꺼 같은 나 그거 있잖아. 마지막인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열쇠 좋아. 조심 침착하자. 아저씨 있다. 여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아저씨 있는데 아저씨 킥으로 기절시킨 다음에 바로 들어가라. 아 잠깐만 좀 낮거든요. 저기가 좀 낮아. 아저씨가 나올 수도 있을 각인데 이거. 녹장 있었으면 또 붙었을 듯. 좋았죠? 느낌 좋죠? 눈깔도 먹었고 침착하게 화살에도 조심하는 모습을. 지금 새 목숨이라서 좋아요. 폭탄 얼마나 있죠? 폭탄 3발 로프 3발. 폭탄 얼마 없어. 점착 있어. 자 길을 뚫어라. 이제 난 필요 없거든 이거. 좋았다. 다 없애버려. 어? 미친 재단 화났다고. 다 터졌나요? 다 터지면 족발. 아 족발이 된다. 족쇄. 족쇄 차는데 안 찬 거 보니까 다 터지는 건 아닌 듯. 하하씨 어디 재단 있었어? 아 이거 협혈탄 먹을 수 있었는데. 반만 터졌는 듯?
이 화남이 어떻게 되더라? 어우 씨, 나 지금 찔릴 뻔했다. 어딨어 재단? 화남 거미 소리 열나난다. 이 녀석들. 한 번 더 하면 발찌야? 맞아 맞아. 그리고 받치는 것도 개수가 늘었을 거야 아마. 더 받쳐야 돼. 없어졌네. 아예 없어졌는데. 아, 두 번 하면인가? 그럼 나 그때 두 번 했단 얘기? 없어졌네 재단. 더 받쳐야 돼. 흑별템 먹었나. 이거 좋다. 이걸로 맞아 이 녀석. 간다. 킥. 뭐야? 어떻게 된겨? 화살을 쏴버렸네. 멀리서 공격하는 걸로. 침착하게 갑시다. 갑니다. 한 번 더 킥. 킥크. 고. 오케이. 녹쟁이 없으니까 든든하구만. 자, 찾아봅시다. 조심 잡면서. 2-1은 없죠? 블랙마켓. 2-2 아니면 3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맨날. 이거 개구리 밟고 튀어 오르다가 가시에 찔리는 각이거든요. 처리하고 싶지만 폭탄도 별로 없고 연속히 찔리길 바랄 수밖에. 이거 이걸로 죽여야겠다. 여기로 나오게 하고 이쪽 한쪽밖에 못 나오거든요. 여기 남자 있는데 남자 놔두고. 아저씨 일단은 2-1인데 없는 듯? 없는 것 같아. 이제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없어 없어. 개침착하게 그냥 들어가버리기. 오케이 좋아. 여기서 2-2에서 샅샅샅이 뒤지는 걸로. 정말 막트다. 아 진짜 큰일났네. 또 이렇게 중요한 판인데 이거. 저 아저씨 왼쪽, 아저씨 왼쪽. 안 보이게. 안 돼! 일어나! 나 샷건! 내 샷건 저기 있다. 어떡하지? 와! 죽어버렸네. 뭐라고? 맞다. 한 대 맞았고 연속으로 계속. 죽었나? 다른 아저씨 소리야? 죽었나 본데? 안 죽었어. 저기 있어. 왜 일로 와. 이쪽이다. 맞았다. 맞는 소리 났어. 한 번만 더 맞으면 될 때 세 방. 아저씨 샷건 여기 있다. 샷건 하나 버려. 못 죽게. 아씨 안 떨어졌잖아 저거. 해치웠나? 죽었까? 여긴 죽었는데 다른 아저씨가 있는 듯? 오씨 죽을 뻔했구만. 샷건 하나씩 가져가자. 개구리 킥! 어디야?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나? 여기 띵띵 안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 이쪽까지 확인해보고 없으면? 이 녀석? 어디 있을까? 탈출구는? 일단 구해. 저쪽에 샷건 하나 있었지. 저기 벽 안에 있는 할아버지일 거예요 아마.
여관이 있어도 그 아저씨 처리 안 하면서 노래가 안 끝나거든. 야 밑에 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아저씨 아니겠지? 뭐가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밑에 아닌가? 잘못 봤나? 아 개구리구나. 자 귀신 와요. 여기 거기다 상어 있는 맵. 아 미친. 아 미친 식인 물고기가 날 쫓아와. 여기가 끝일걸? 아 살았다. 상어 잡은 모주더라? 아 걔는 못 구했네. 근데 난 살았어. 2-3이 제발 있어라. 블랙마켓. 여기 무조건 있어야 돼. 없으면 지나간 거야. 그러면 끝이야. 못 가지. 여기 무조건 있어야 돼. 빵빵빵 안 하는데? 그런 허이. 사진기는 뭐야? 없어요. 없나봐. 재단이다. 재단 바로 킥. 바로 맞지. 있다. 이쪽. 이 왼쪽인가? 어디야? 위쪽이 아닌가? 아래쪽인가? 아래쪽은 아닌 것 같은데 위쪽인 것 같은데. 폭탄 몇 개야? 아 이것도 애매하게 있네. 재단 받치고 싶은데 내가 또 그냥 일단 보리. 이거 오른쪽 인가봐. 다시 가자. 멀어 뭔 느낌이야 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요. 도박수 없으면 저거 개구리 한번 터뜨리면 되니까. 그렇지. 제발 폭탄 들었어야 돼. 와우 큰일 났다. 한 발밖에 없네. 돌 굴리자고? 저거 돌 아닐걸? 이 스테이지는 돌이 아니야. 돌이 안 나와. 다른 거야. 갇히는 건가? 아무튼 저 돌 안 나와요 저거. 이 스테이지 뭐 나오는 거더라? 저 돌 아니고 다른 거야. 아래에서 돌 차. 30개 다 모였는데 이럴 리가 없잖아. 폭탄 없는데. 미친. 뭔가 더 있을 거야, 아저씨. 아저씨 저기 있고. 상자를 찾아라. 재단에 올려서 선물을 받자고?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선물을 받아서 텔레포트 같은 게 나오면? 그래도 안 되는데요? 선물로 폭탄이 나올 수도 있나? 아 어디냐고. 맞아 여기 오른쪽 위야. 오른쪽 위네. 오른쪽 저기 위에. 와 애매한데 있어. 카메라로 잡지 못하고 멈추게 할 수 있어.
갇히는 거 갇히면 뭐 주더라? 아 진짜 짜증나. 아 시끄러워. 나 계속 어떻게 찾아볼 거야. 틀려서 이거 막티야 이거. 재물이나 받쳐보자. 네, 이 녀석 받쳐. 아, 저 여자를 어떻게 빼오지? 자신 없는데 찔릴 것 같은데. 재물 일단 한번 받쳐봐. 어떻게 될지 보게. 아 비켜요! 재물 바치게요! 빨리 가야 돼. 늦었어. 방송을 하는데 잘못 왔다고. 잘못 클릭하신 것 같은데. 예. 밑에 집인데. 밑에나 아래 집에 옆집이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다른 플랫폼인 것 같은데. 유튜브로 가셔야 될 듯. 방제부터 바꾸라고? 아 마이크 오냐고. 아 제가 알아서 합니다. 카테고리도 저 준수하고 있구만. 왜 자꾸 방지를 바꾸라 그래. 나한테 쉬운 게임이야. 지금 되게 쉬워요. 다시 할게요. 제대로 제목대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죠? 분명 맛있긴 한데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시려요. 오케이 진짜 맛이 갈게. 닌자로 갈게. 닌자 아 근데 진짜 초반에는 고였었는데 무빙. 지금은 옛날엔 똑같대. 옛날 지옥 못 깨던 시절이랑. 아 뭐하는 거야? 아 나 부스터인 줄 알았어 사실. 왜 안 나르나 했네. 닌자 녀석이 점프가 이렇게 낮아서 되겠어? 이거 뭐 복장 코스프레냐고. 아니 복장은 왜 있는 거야? 능력치를 따로따로 주면 안 되나? 캐시템이냐고. 이 나오는 기념이 아니라 나올 때까지 하는 건가요? 킥! 형이 정도면 청자들한테 코티스 돌리자 너무 맵다. 나침 말이다. 할 수 있어. 여기서 폭탄 12개짜리가 딱! 3개 괜찮아. 신반영 나왔어. 전설에 시작한다. 재단 일로와. 놀라운 사실 몇 년 전 풍영 스펠러 키방엔 일부분이 득세했었던 시절이 있었구나. 겨울오님은 대로 마트 갈게요 하시는 것까지 듣고 잠들었는데 아직도 마트 갈게요 외치고 계시네요.
끝입니다. 마지막 드라이 갈게요. 오늘 준비한 것 마누라한테 들키면 안 돼서 남은 거 다 쏘게요. 아, 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500원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눈치 보고 사세요? 예, 필요하면 쓰는 것이지. 어? 팍팍 쓰십시오. 제목으로 허위 사실 유포죄가 성립되어 사망형을 선고합니다. 허이? 저도 눈치 보고 산다고요. 저는 장관이잖아요, 장관. 우리 내무부 장관님이에요. 와이프가 아니고. 그래서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와이프한테는 동등한 입장인데 눈치를 왜 봅니까? 피 좀 채워야 되는데. 내놔. 가져. 맛있겠다. 아 조심해. 침착하게 바다를 보고. 꺼져. 다 내놔. 강도다. 42발. 요정도면 지옥도 그냥 깨버릴 수 있는 그런 폭탄 바이스야. 부스터만 나와준다면 행복할텐데. 뱀굴? 허! 잠깐만 근데 각도가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나이스. 54발. 이게 돈은 필요 없어? 어? 어우씨. 아, 좀 위험하잖아. 조심. 깔려 죽은 적 많죠? 로프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거 위험한데?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오씨 뭐야 무슨 일이야. 그래 일로 가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여기야 여기. 그러지마. 오케이. 아 큰일났는데 로프가 하나밖에 없어서. 만약에 위에 있으면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폭탄은 많은데? 이거 안 되겠는데요? 조심해야 돼. 첫 판은 없어라 제가. 로프 좀 먹어야 돼. 콩콩 콩. 저기 샷걸 있다. 재단. 자 일단 오른쪽 위에 다 체크. 올리나 안 올리나. 여기 한번 뚫고 가야겠다. 폭탄이 많으니까 오른쪽 끝에 확인해야 돼. 저기 있을 수도 있어. 폭탄을 대각선 위로 던져서 맵을 계단식으로 만들라고? 누구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일단 실전 훈수지. 실전 훈수. 그래 대각선은 던지면 되지. 점착 폭탄이 있으니까. 좋았다 이거. 어? 여기 있어요. 근처에. 잘 됐다. 근처야. 위. 위. 잠깐만. 밟고. 아씨 점프를 왜 이렇게 낮아. 어이. 밑엔가?
보면은 저렇게 풀숲에 쌓여있는 데가 있어. 오른쪽은 아닌데? 밑인 것 같은데? 어? 안 울리네? 이러면 곤란한데? 여기선 울렸는데 설마 제단 밑?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 그럼 거기서 울렸어야 됐어. 오른쪽인가? 오른쪽인가 본데? 나 로프 하나밖에 없는데요? 자, 계단식으로 대각선으로 던지시는 수법. 오케이, 계단식. 폭탄 많아. 어디야? 여긴가 본데? 밑에 여기다. 여기 근처야. 저기 있다. 돈 옆에, 돈 옆에 저기 푸르스름한 녀석 보이죠? 몇 녀석이야. 아씨, 애매하게 있네. 물 건너 있어. 여기요. 이거 해골바가지 뭐라 그랬지? 야, 온다. 야, 와. 빨리 갑시다. 그 와중에 욕심 아니에요? 너무? 아니에요. 갈만한 거예요. 돈 주고 귀신 추가. 위험. 폭탄 없어. 로프 하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자, 대각선 밑으로 폭탄. 직진도 폭탄 해놔. 오, 여스맨. 죽으셈. 부스터 없고. 폭탄 쇼발. 죽음? 왼쪽 놈 죽음? 떨어졌다. 옥장에 돌직구가 있네요. 돌직구는 먹을만한데 스프링이랑 일단은 잠깐만 이놈 잡아요. 앙크 먹어야 돼요. 뭐야 얘. 마팡에 붙이세요. 묻었다. 자, 이쪽은 클리어. 자, 이쪽에 길을 내세요. 폭탄은 많아요. 와, 나 어떡하냐. 오우씨, 그게 없어. 그 뭐야, 점프 스프링이라도 먹어야겠는데. 미친 녀석이. 어떻게 할까, 스프링 먹으러 갈까? 응, 아니야, 먹지마. 너무 어두워. 녹장 가지고 됐지 뭐. 보스터 3스테이지에 먹을 찬스 하나 있으니, 한번 있으니까 거기서 먹는 걸로 하고요. 재단 있다. 아! 오, 깜짝이야. 찔릴 뻔했잖아. 죽을 뻔했다고. 아씨, 그 해골 빠가지 녀석이. 뭐야 이 녀석. 이거 암살자 개구리. 달팽이 주고. 너무 붙었어. 쓰자. 사건 조심해. 튕기면 그거 맞아. 마파게 붙여서 맞으심?
맞으신 것 같은데 분명히 움직였는데 노래가 띵띵띵 안 하시고 노래가 평소대로예요. 죽으셨단 얘기예요. 죽으셨구만. 잘 갔어. 여러분, 기다렸는데. 우리 귀염둥이 녹장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찡긋. 죽었나봐 또? 노래가 그대로인데? 잿갓을 치를거다 그러고 죽었네. 또 죽으셨어? 뭘 하셨... 어우! 거미 죽었어. 점프하려는데 안돼. 왜 살아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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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침착하게! 아! 보셨죠? 채찍으로 바꿔서 침착하게 처리하는 모습. 성숙했다. 앞으로 약간 가셔서 땡기는 거 감안하시고 땡기는 거 이거 안 되겠어. 그냥 오른쪽 뚫어야겠어. 안전하게. 미친 녹장. 어? 어? 뭐야 여기 뚫려 있었어? 죽을 뻔했어. 뭐. 신사롭다 씨. 조심해. 뭐야? 방에서 계속 붙어있었네. 방금 삶을 포기했다. 맞아. 나 지금 너무 가까워서 이미 도망치기 늦었다 생각했거든. 부스터가 없으니까 너무 느려지는구만. 뭐야 아저씨 있잖아. 일단 여기가 어우씨 아저씨 가시에 찔릴거거든요. 폭탄 저기에 세덩 두덩이 가만있으면 찔리게 돼있어. 나도 가게 두어라. 하지만 기다리다가 괴물한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빵! 지들 죽었죠? 근데 노래가 안 끝났지? 아저씨 둘이나 죽었을때? 아 너무 안좋아요. 꺼져 그냥 죽어 씨. 너무 무서워. 폭탄 많아 괜찮아. 민선생한테 이걸 주면은 3-1로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대신 템이 없이 오기 때문에 빡셉니다. 템 없이 뗄 정도면 사실 줄 필요도 없고. 자 이제 죽기만 하면 돼. 머리통 큰 놈한테서. 근데 지금 위험해요. 부스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1스테이지 안 나오죠. 그 머리 큰 거 3 한시에 머리통 큰 놈 있다고? 어, 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3일, 오케이. 3일에서 안 나오지? 오케이. 아, 무서워. 밑으로 해야 되는데. 밑으로 해서 저기 들어가지 못하고 영영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밑에서부터 가자. 아 밑에 잡을 데가 없네. 아 로프도 별로 없고. 아, 아. 나이스 로프 써. 저기 아저씨 있을 거야. 아저씨 아저씨 어디 갔죠? 아저씨 아저씨 죽으셨구나. 바닥이 없네. 노래가 그대로니까 오케이 없다고 생각해. 미친 녹장. 머리통 머리통 어딨냐. 머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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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지 소리가 아니고 저 녀석 코끼리가 저거 쏘는 소리예요. 야 여기 너무 멀다. 저쪽에 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잘못 왔어. 어 이거 갈 수 있나? 점프로?
아니야, 무리하지 마. 우리가 이를 망치면 조진호. 상자 까보자고. 오케이, 폭탄 많으니까. 뿌댕댕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스터 안 나왔고. 후원량에게 녹색 장갑이다. 아저씨 그냥 떨어졌었어. 네, 여기는 낙사가 심하거든. 멍멍이 구할까? 아니야, 다시 오기 힘들어. 그냥 가자. 아니죠? 구할 수 있죠? 어차피 자살할 거지만 너 피는 많아 있으면 좋지. 아이씨 낙하산 중요한데 녹장밖에 없어서. 머리통 없는 거 맞지?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아니야? 왼쪽 멀리? 아니야, 삼삼에 있을 거야. 죽을 건데 피가 많이 있는 게 더 낫지. 머리통 여기 없으면 끝장인데. 머리통 바로 밑에. 아 밑에 그냥 자신감 있어 버리고. 날 죽일 사람 어디 있나. 어이 멀리서 죽어도 되죠. 이 스테이지에서 그냥 죽기만 하면 되던가. 내놔. 먹을 게 많구만. 여기서 아무데나 죽어도 되죠? 오케이. 진짜지? 되게 멀리서 죽어도 되지? 그러면 뭐랄까? 호이! 낙사도 괜찮고 심지어? 오케이. 뭐 있나? 아,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지옥 가야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자, 이제 여기 깨면 돼요. 자, 여기서 부스터를 주는 문어맵 걸렸으면 좋았는데 안 걸렸네. 야, 접시 온다. 킥. 이거 지금 위험하거든요. 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빨리 가. 자, 채찍 안 통해 이놈. 꺼지라고요. 밑으로 가야돼. 아저씨, 아저씨 저기 있는데 어떻게 되셨죠? 아저씨 죽으셨어. 됐어, 가기만 하면 돼. 낙사하셨어. 아, 부스터가 없어서 이렇게 깰 수 있을까. 서스 형 빨리 죽여. 뭐야, 뭐죠? 살았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왜 맞은 거야? 뭘 맞은 거야? 설수 형 잡어. 빨리! 죽어, 붙어. 오지 마요! 빨리, 많이 피해놔. 화살이야? 아니, 시작하자마자 화살이 나왔다고? 야, 움돌 있다. 조심해라. 아저씨 있어. 아저씨. 죽으셔버렸고요. 대각선 죽여버리기, 움돌 죽여버리기. 폭탄 와 71발 좋았어. 자 이제 가면 돼. 밑으로 문 뚫고 가. 그냥 밑으로 뚫고 가. 신놈. 펑개슛 목숨 두 개라고. 압박감 조심. 레넥톤 죽어. 레넥톤 레넥톤 어디갔어. 밑으로 가. 밑으로. 이거 보이는 곳에 사정거리에 생명체가 없으면 나를 공격하거든. 무서운 녀석입니다. 왼쪽판. 나 지금 내려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타이밍 맞춰 내려가는데 움돌에 죽을 뻔. 지금 끔찍하게 살해당할 뻔했어 지금. 움돌에 보이세요 지금 왼쪽에. 와 이거 뭐야 저거. 끔찍하게 살해당할 뻔했어요 나 지금. 죽을 뻔했다.
몸들이 빨라가지고 믿을 수 없어. 아 이거 애매한데. 시체를 떨어뜨리자고? 내 거에만 반응할걸요? 내 거에만 반응해 저 녀석. 어? 생각 없어. 이제 나와 귀신. 됐다. 스카이슛. 아 애매해요. 밑으로 가라 이러면. 아 좀 밑으로 좀 가 좀. 낙하해서 바로 가면 된다고? 안 될 것 같은데 타이밍이. 갈게 그러면. 어 뭐야. 아이씨 움직이지도 않잖아. 사정거리가 좀 있네. 아 괜히 쫄았잖아 진짜 가오상을. 예. 자 금문 찾아요 금문. 목숨도 먹으면 좋고. 이상하다 저 정도 거리면 왔었는데. 어디 있어 금문? 저기 있다. 근데 웅돌이랑 같이 있어. 저놈의 웅돌 녀석. 받아라 스카이슛이다. 스카이슛 한 번 더 슛. 죽어버렸죠. 자 문을 까시고. 문을 까주시고 사건을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어어어. 저놈 저놈 점킥. 아 이거 거슬려. 이거 죽어. 씨. 폭탄 많아. 아아 앞에 운돌 쏙 쏙. 죽었어? 죽은 건가? 안 죽은 거 같지. 튕겨 나간 거 같은데. 그냥 가자. 안 될 거 같아. 운돌이 너무 많아. 보스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게요 그냥. 너무 위험해. 아 여기는 좀 위험한데. 근데 미라 미라 조심해. 저거 갑자기 위로 날라오더라고. 어 뭐야 화살. 어 나 죽을 뻔했어 지금. 화살 뭐지? 맞을 뻔했잖아 씨. 용암맨 나오거든요. 용암맨 여기야. 아직 죽었다. 어, 아, 아, 뭐야 무슨 일이 자꾸 막 화살이 날라와요. 뭐야 풍뎅이. 저기 샷건 저기 있거든? 보이시죠 샷건. 샷건을 먹고 갈까? 아 저거 처리하자. 어떻게 굴리라고? 안 굴려져 이거 점착이라. 천천히 해 천천히. 침착하게 스카이슛. 샷건 저기. 오케이 가면서 먹으면 될 것 같아. 침착하시오. 침착하시오. 오케이 오메고로 왔다. 자 나오자마자 그 녀석 머리통 붙여버려야 됩니다. 쫓아왔어요 책 먹으러. 침착 침착. 내 녀석 멀리 가. 멀리 보내 일단. 샷건 어디 갔냐고? 어 씨 샷건 어디 갔지? 아씨 지금 버려 버려. 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일단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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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 여기 밑에야. 안 보이지 왜? 아 저기 있다 저기. 자 일단 올라가서 폭탄을 좀.
아, 안 되겠는데요? 로프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로프 주세요. 그렇지. 녹장 있어, 그리고 녹장. 녹장으로 이동해. 로프. 그래, 그래. 발줄 아껴야 해. 스카이! 화염 저 아이템 그거 먹는데 너무 위험하더라고. 오른쪽에 있을라나? 뚫자. 공사 가자. 이쪽부터 뚫어야겠고. 아, 피가 근데 단 한 칸이야. 정말 위험하거든. 피 채워야 되는데. 흡혈팀 있는 것도 아니고. 큰일 났어. 지옥에서 한 대도 안 맞고 뺄 수 있을까? 열무난 대왕까지? 어떻게 피를 쳐야 되는데. 됐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그쵸? 헤이! 헤이! 컴온! 컴온 하이 하이. 아! 미친 녀석이 이거? 어, 이거 좀 애매하겠는데? 빠져! 빠지라고! 빠져! 아니, 안 빠졌다. 아, 녀석이 왜 안 빠져? 올라타면 된다고? 아, 무서우니까 그렇지. 나도 알아. 올라타면 된다는 거. 머리통 짜부 된 적이 많아가지고. 야, 일로 가자. 들어가, 들어가. 됐다. 됐다. 다시 오른쪽 와. 다시 작업해야겠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을 팔까? 왼쪽을 팔까? 어, 저기 위에 템 있는데요? 꺼져. 오, 샷건! 미친! 어, 곡강! 킹샷건이 여기에. 아, 진짜. 똑바로 안 해. 아, 커져. 미끄러워, 손이. 아, 자꾸 떨어뜨리면 어떡해, 다. 스프링 신발 좋아. 점프력 높아져. 아, 미친 코깽인가. 사건 어디 갔어? 터져. 아이, 짜버리게 버렸네. 일로 와봐. 다시. 잘 됐어. 곡괭이로 작업하면 되니까. 사건 있어야 되는데, 지옥에서. 아씨. 아, 비켜, 이 녀석들이. 이거. 이 정도면 되겠지? 아, 저 위험한데. 어이! 헤이! 헤이, 컴온! 어이! 빠져, 빠져. 어이! 헤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또? 어? 아씨. 하나 더 봐야 돼. 너무 내려가는데? 대체 이 정도면 저거 마지막 거는 방어막이야. 이 정도면 될 거야 아마. 어이! 나 어떡하지 근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 끼겠다. 나 끼겠어. 아! 아, 내 낙상 조심하시고. 어이!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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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너무 늦었어. 팔팔이 밑으로 내려가 버려가지고요 안 들어가지네요. 팔팔이 정확히 있을 때 가야 되는데 팔팔이 없어서 저걸 한 건데요. 올메 깼다. 올메 용암에 빠뜨린 거 보셨죠? 이게 바로 노말이에요. 예, 깼다. 깬 거예요. 깬 건데 지옥은 다음에 보도록 하죠. 시간 관계상 3시라 방종 시간이라. 미친 낙하산 씨 거기서 나와가지고 낙하산 치수 어떻게 해. 예술은 보통이다. 풍영의 셀런키는 진짜과 예술이다. 바보형. 기가 막힙니다. 바로 이 맛이에요. 낙하산 아니었으면 낙 때문에 죽었을 것 같아. 내가 뭘 본 거지. 아 그랬을라나? 그러네. 맞네. 낙하산 그럼 어떻게 됐을까? 나는 기승전결 완벽한 거 보소. 꺼져. 아, 저 스펠런기 39시간밖에 안 했네요. 에, 너무 조금밖에 안 해서 잘 못하네. 맞아. 지옥 업적 있습니다. 예.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옥 깨면 이렇게 업적 주거든요. 보이세요? 업적 보여? 업적 있다고. 응? 빨리 리겜 보여주시죠.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425명 하고 있어. 옛날 게임인데 너무 맛있었다 개꿀맛. 이 녀석 죽는 거 봐. 재물에 받쳐졌어. 나도 저렇게 죽은 적이 있었는데 스스로 재물에 받쳐짐. 형형 게임 끄기 전에 방제부터 바꾸셔야죠. 빨리 방제 바꿔주세요. 알았다고요. 아무튼 스펠은 이런 게임인데요. 2탄이 기대되네요. 네. 이걸 뭐 아까 지옥 진짜 아쉬웠다. 아쉬웠어.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네. 까지 하고요. 아시지만 전 엑스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내 주제에 잘하는 게임이 있겠어. 배틀그라운드면 계속 개뿔이 배틀그라운드 자러 가야지. 내일 또 주니어랑 어디 가야 돼서 또 하도 하고 싶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3시까지만 할게요. 나는 편한 걸고 해야 잘한다고. 그럴까? 안녕하세요. 잘 있어요. 형, 이게 잘 봤어요. 뷰어팅키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QKRD님 1개월 유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타이머 있으면 더 힘들어. 지난번 스펠런 때도 지옥 깬다고 했다가 노말 깼다고. 뭔 소리야. 한번 깬 적 있는데 트위치 왔어. 한번 보여드렸잖아. 2시간 만에 깨는 거. 재밌었으면 됐죠 뭐. 착한 현이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항아리 같은 게임이네. 너무 과소평가했어 스펠러. 나 토요일날 뵐게요. 패드가 구려서 그런 건가? 이게 패드를, 이게 원래 액박 엘리트 원 그 패드 뭐냐 그거 액박 원 패드였거든요. 하얀 색깔. 근데 검수로 바꾸고 나서 컨트롤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자꾸 헛박 나고. 바로 아까 전에도 지옥 갔을 때 바로 내렸는데. 아니야 좀 달라. 하얀 거랑 달라.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금요일날 쉬었다가 토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밤에 뵐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즐거운 주말도 보내시고요. 생일이신 분들 생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인 삼촌이 어느 게 제일 어렵다고? 아, 앙비가 아닐까? 앙비? 앙비 5성은 많이 안 깨봐서, 한 번밖에 안 깨봐서. 만약에 3전 경기하면 앙비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스펠런키를 앞부분에 넣어야겠다. 빨리 깨려면. 스펠런키 멘탈 터지면 못 깨는 게임이다. 계속 멘탈 공격 당하거든. 앙비기 제일 쉬울 것 같아. 그런가? 한번 하고 치워서 안 해가지고. 잘 자요 여러분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심하시면 유튜브에 뿡얼량 검색하시면 9000개의 영상이 님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스펠런키는 300편 있습니다. 네. 아무거나 골라 잡으시면 돼요. 순수하고 풋풋하고 거지같이 못하던 스펠런키 보고 싶으면 앞부분 걸. 그리고 어느정도 좀 젊으면서 파워풀하면서 약간 피지컬이 되는 걸 보고 싶다면 중간 걸. 피지컬은 안되고 늙었지만 노하우가 뛰어난 스펠런키를 보고 싶다면 후반걸 추천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좀 달라. 다르다고. 아, 그걸 못 깨냐. 아까 지옥 갔을 때 깼어야 되는데 그걸 왜 폭탄 안 썼지? 폭탄 10개. 10개인데 사실 그 염라대왕 앞에서 몇 개씩 주는데 12개씩 주지 않나? 양쪽으로 둘 중에 하나는 꼭 먹을 수 있는데 둘 다 못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거 던지고 가지. 그걸 녹장도 있는데 그걸 들어갈 생각을 해? 잘 자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